정은표 씨가 특히 그 남자 배우들과의 케미가 아주 좋은 걸로 유명한데요. 그동안 연기하면서 제일 케미가 좋았던 분 꼽자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? 아무래도 좀 한 10년 되긴 했는데 예. 해를 품은 달에서 김수현 씨. 아, 김수현 씨하고 케미가 좋았던. 진정한 미색은 찌푸린 얼굴에서조차 퇴색되지 않는 법이다. 한나라의 임금이 나 정도 생기기가 어디 쉬운 줄 아느냐. 그때는 뭐 서로 얘기를 안 해도 예. 눈빛만 봐도 아 저 사람이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뭘 해도 또 다 받아주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. 아 그렇군요. 인지도가 두 분 다 서로 그 작품 이후에 많이 올라갔죠? 그렇죠. 저보다 김수현 씨가 훨씬 많이 올라갔고 못지않게 정은표 씨도 저도 아이고. 그 작품 하고 나서 저희 집 그 아파트 융자를 아, 이렇게 그렇죠.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, 이런 거. 그리고 그때 그 김수현 씨가 극중 이름이 헌이었거든요. 그래서 헌이? 저희 아내가 그때 셋째를 임신하고 있었어요. 아, 그렇구나. 그 아이 이름을 그 헌을 따가지고 지헌이라고 졌어요. 아, 지헌이가 거기서 딴지 몰랐네.